템스케어입니다. 2022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수중사진용 스테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앞에 있는 제품이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인데요. 이 스테이는 액션캠부터 컴팩트 카메라까지 대부분의 하우징을 장착할 수 있고 핸들이 없는 몇몇 기종의 작은 SLR 하우징 또한 올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으며 가볍고 튼튼하게 아노다이징이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잡았을 때 편하고 찍는 방향을 조절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해당 나사를 조절하여 사용한 하우징에 맞게 넓이를 조절할 수 있고 사용자의 팔 넓이에 따라서 잡는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랫부분의 구멍에 작은 볼 마운트나 스탠드를 달아서 바닥으로 인한 충격이나 긁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손에 계란을 쥔 듯 작은 힘을 주어도 잘 잡히고 오목한 곳에 기대어 핸들하기 쉽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광각이나 마크로 어느 사진을 찍더라도 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포트나 다양한 장비를 부착시 앞으로 쏠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쉽게 앞부분을 들어올려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이는 다른 스테이와 다르게 카메라를 스테이에서 쉽게 탈부착할 수 있는 퀵 릴리즈가 있는데요. 스테이 중앙에 밀어 넣으시고 클립을 돌려서 고정시키시고 뒤편에 있는 홀더를 올려서 완벽하게 고정시켜줍니다. 탈착할 때는 고정할 때와 반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올렸던 홀더를 내리시고 클립을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쉽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풀 세팅을 한 경우 부피가 많이 커지는데 바위 사이에 있는 작은 누디 브런치나 작은 생물들을 근접 촬영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럴 때 바로 분리를 해서 촬영이 가능하죠. 스테이가 있으면 수중에서 촬영 시 양손 고정으로 흔들림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명 장비를 달고 새로운 사진을 원한다면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끝.